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 오늘 캠핑하러 캐러반에 놀러 왔어요. 친구는 퇴근하고 온다 그래서 친구 기다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더위와 습기에 지지 않는 철벽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해외로 휴가 다녀오면서 신라면세점에 들려서 화장품을 쇼핑했는데요. 짜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기초부터 보여드리려고 세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토너부터 보여드릴게요. 약간 여름에 좀 수분 채워줄 수 있는 토너 중에 하나예요. 닦아주실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또 웬만하면 결 맞춰서 닦아주세요. 화장솜에 묻혀서 결대로 닦아줄게요. 여름에는 스킨케어 바르실 때도 비오템 에센스처럼 가벼우면서 피부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남은 잔여물을 손으로 이용해서 두들겨줄게요. 이렇게 피부 안에 세럼으로 수분을 채웠으면 수분 크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습을 해줄게요. 가볍고 산뜻한 젤 크림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선 제품은 이제 바를 건데요. SPF 지수는 50 지수예요. 많은 분들이 30 지수나 50 지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꼭 50 지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30 지수는 실내 지수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확실히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유지력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그날그날 날씨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흐르는 제형의 파운데이션 제품이에요. 근데 여름철에는 좀 되직한 크림 파운데이션보다는 이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가볍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 물에 적신 스펀지 같은 경우는 지속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픽서를 스펀지에 약간 뿌리셔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밀착력이 더 좋습니다. 좀 이렇게 충분히 얹어놓으시고 발라주시는 게 나아요.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한 번 더 도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약간 눈가나 약간 커버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부위에 리퀴드 컨실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커버를 할게요. 그 다음에 컨실러는 커버도 커버인데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T존 부위에도 살짝만 해서 발라줄게요. 바르실 때는 여름철에 쉽게 달라붙는 부위부터 발라주세요. 머리카락 요 라인 있으시죠? 요 라인부터 발라줄게요. 어느 정도로 바르냐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볍게 떨어질 정도로 발라주시면 돼요. 눈썹 부위, 약간 이런 부위에도 한번 쓸어주시고 T존 부위. 뭔가 내가 이쪽에 유난히 유분감이 많다, 땀이 많이 난다 그런 부위에 가볍게 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자주 지워진다,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파우더를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도 한번 쓸어주세요. 하실 때 요 세 가지 컬러를 다 믹스를 해서 약간 외곽을 발라줄 거고 가운데 컬러를 이렇게 붉은기 없는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 안쪽에 디테일을 잡아줄 거예요. 여름철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 답답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윤곽을 잡아줄 때도 조금 가볍게 이렇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눈썹 쓸어주시면서 코 쉐입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이 쿠션 제형의 브로우 제품이에요.
물놀이 가실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불로 펜스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밀착성 있는 쿠션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지속력이 좋고, 눈썹을 너무 진하게 채워버리면 답답한 느낌이 있으시니까 약간 눈썹결만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눈썹까지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픽서 한 번 더 뿌려줄게요. 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15가지 컬러라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펄감을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런 아래에 있는 좀 어두운 톤을 이용해서 언더도 같이 채워줄 거고요. 여기 꼬리 선만 안 넘으시면 돼요. 베이스 바르실 때는. 그리고 앞에 있는 언더도 같이 바르는 이유는 애교살 효과도 있어요. 베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넣을 건데, 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를 거예요. 입자 자체가 펄 입자는 브러쉬로 발랐을 때보다 손으로 밀착해서 바르는 게 훨씬 더 발색력이 영롱하게 좀 나타나거든요. 눈동자 가운데 위치에다가 살짝만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에도 살짝 펄감을 얹을게요. 언더에도 살짝 발라주어서 조금 더 애교살이 돋보여 보이게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동안 페이스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눈에 자극이 좀 덜 가는 제품이에요. 마스카라 하시기 전에 픽서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마스카라를 얹으시면은 훨씬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 가요. 마스카라 바르실 때는 여름철에 너무 꼼꼼하거나 약간 좀 진하게 발라버리면은 완전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약간 이렇게 스쳐가면서 발라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블러셔를 바를 차례인데요. 젤타입의 크림 블러셔예요. 아까 이용했던 스펀지를 사용해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약간 이런 색감의 제품입니다. 여름철에 뭐 물놀이를 가야 된다? 아니면 지속성이 뭐 길어야 된다? 입술이 자꾸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락커를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이용했던 파우더 있잖아요. 파우더를 위에다가 한 번 더 얹고 그 다음에 락커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안 지워. 양치를 해도 안 지워지실 거예요. 약간 살살살 이렇게 한 번 더 락커를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와 습기에도 지지 않는 철벽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이 자주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한 번만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친구가 거의 다 도착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슬슬 나가볼게요. 안녕. 이제 친구도 도착했으니까 저는 물놀이 하러 가볼게요. 저 지금 계곡에 물놀이 하러 왔어요. 저 방금 물놀이 했는데 방금 메이크업 한 것처럼 반짝거리지 않나요? 지속력 완전 좋죠. 이제 물놀이 끝나고 배도 고프니까 고기 먹으러 갈게요. 짜잔! 이제 캐러반 도착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다 먹자. 아, 맞다. 이것도 신라 면수점에서 사온 건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제가 오늘 3시에 메이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어요. 한 6시간 정도 흘렀는데 메이크업 많이 안 무너졌죠. 아무래도 프라이머랑 픽서를 같이 사용해서 더 지속력이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속력 필요한 메이크업이나 여행 가실 때 오늘 제가 한 메이크업 한번 꼭 따라해보시고요. 저는 캠핑마저 즐기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